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저의 취미생활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의 취미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수영이에요. 수영이라고 알고 계셨죠? 근데 수영이긴 하지만 수영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수영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접배평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수영에는 다섯 가지 종목이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접배평자는 경영입니다. 경영. 수영 안에 속해 있는 경영. 그리고 수영 안에는 경영과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수중 발레 있죠? 그리고 싱크로나이즈 다이빙. 그거는 다이빙. 그리고 워터폴로, 수구요, 수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가가 된 오픈워터.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걸 모두 다 수영이라고 불러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다들 우리가 하고 있는 접배평자만 수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수영은 다섯 가지 종목이 있고 그 종목 안에 경영이란 곳에서 우리는 접배평자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의 취미생활을 공유할 건데 제가 아까 수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게 될까요? 바로 수구입니다. 근데 수구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은 그 당구 있죠? 당구 수구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전 당구를 잘 못 치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수구는 그 수구가 아니라 이 수구입니다. 워터폴로. 수구는 유럽 거에서는 되게 유명한 스포츠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몸싸움도 좀 격렬하고 또 노출도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많이들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또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없거니와 수구를 가르치는 곳도 많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세 군데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 세 군데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물론 한 군데 더 있어요. 서울. 근데 전 서울은 안 가고요. 일단 첫 번째는 수원. 수원의 유유스포츠에서 그 김규욱 코치님이 완전 잘하시는 김규욱 코치님이 훈련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APS라고 아론 코치님이 인천에서 수구를 수업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의 고향인 청주에서 동호회식으로 운동을 하는데요. 제가 집에 내려가거나 할 때는 꼭 들려서 토요일만이라도 조기 수구를 하고 오는 편입니다. 조기 축구는 많이 들어봤어도 조기 수구는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저한테는 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수구를 제가 알려드리고 재밌을 것 같으면 같이 하자라는 의미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거의 스포츠 해설위원처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역시 스포츠 해설위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수구가 뭐길래 저렇게 저 사람이 전국을 다 누비면서 수구를 하러 다니나 영상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구가 뭔지 보러 갈까요? 뿅! 1피 끝나고 휴식 시간이에요. 누가 내 엉덩이를 만졌네 안 만졌네 하며 쉬고 있죠. 덩치 큰 막냉이 14번 선수가 앙탈을 부리고 있어요. 자, 원래는 저 하얀 선에 뒷목이나 머리가 닿아야 하지만 우리는 가벼운 게임이니 이런 룰 정도는 살짝 봐주기로 해요. 피스를 분 사람은 심판입니다. 공을 던져주고 그 공을 빠르게 수영해서 먼저 잡으면 공격권이 주어지죠. 이현지 선수 볼 따고 바로 부드럽게 패스하죠. 중간에 선수 교체 한번 해주고요. 들어가자마자 2번 플레이어가 저한테 어시를 합니다. 폭풍 드리블로 들어가죠. 골키퍼가 저를 막으려 나왔지만 그대로 슛! 나이스! 기분 좋게 하이파이브! 세레모니를 안 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한번 해줍니다. 그런데 세레모니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네요. 무서워. 다시 시작된 3피. 이번엔 상대편 빛나 선수의 골을 보나요? 그런데 9번 플레이어가 자꾸 방해하네요. 보다 못해 심판이 파울을 줍니다. 그리고 빛나 선수 재빨리 브리에게 패스. 이번이 또 양손 들고 방해하죠. 또 파울을 받습니다. 어느새 브리 센터로 그리고 빠른 슛 들어갑니다. 다시 공격권은 힘으로 14번이 제게 어시를. 저는 그 공을 받자마자 넣으려 했으나 노골. 왜 노골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제게 찾아온 찬스. 노막이에요. 아무도 저를 태그하고 있지 않죠? 이건 넣어야 합니다. 1대1 슛! 들어가죠. 온갖 야유를 받으며 신태우 군이 드리블을 하며 들어옵니다. 저는 골 받으러 이동을 하고요.
정면을 보는데 골은 재개오네요. 그대로 받아서 슛! 골대 맞고 들어갑니다. 우리 꼬강 선수 키퍼로 포지션 체인지 하셨습니다. 다시 공격권을 가진 불이 양쪽에 다른 플레이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파워 슛! 들어가죠. 빠릅니다. 넥스트 프라이데이 골을 넣습니다. 또 노막이네요. 1-1 넣어야 돼요. 바로 슛! 보너스로 하나 더 넣어주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슛이죠. 패스 받고 슛! 나이스! 깔끔하죠?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고 바로 잡아서 슛! 아 여러분! 어떠셨어요? 수구 되게 재밌죠? 거의 제 위주다 보니까 박진감이 넘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아 뭐야 수구 재밌다던데 저렇게 박진감이 없는 거 같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좀 너무 속상합니다. 원래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수구는 제한이 있죠. 나 수구 할래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5m 부위고요. 그리고 7분 동안 계속 수영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7분 맞나? 또 헷갈려요. 근데 지금 체크를 어디 있는지 검색해볼까요? 수구 몇 분? 이렇게 정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수구 경기는 8분간 진행된대요. 4쿼터. 4쿼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몇 분인지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7분 아니고 8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떠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체력을 최소화시키려면 영법이 일단 부드러워야겠죠. 그래서 자유형, 배영, 평영은 조금 완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접영은 굳이 쓰지 않는 부분이라 사실 안 해도 괜찮은데 자유형이랑 배영이랑 평영은 계속 수시로 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떠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영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는 운동이어서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혹시라도 저와 같이 수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니야. 알려주세요. 아무도 없으니 이렇게 수구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만약에 수구가 뭔지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더 듣고 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영 경영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